네, 안녕하세요. 라이신 썬타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로 나의 고민이 해결이 될까로 해서 한번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일이든 뭐 연애든 뭐 금전이든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해주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리는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과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제너럴 리딩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선택하셨으면 저는 1번부터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요, 이미지가 여성분들이시라면 우아한 이미지, 남성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 가젤이라는 동물이 그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반에 연애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오셨어요. 서로가 굉장히 신뢰도 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헌신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연애를 잘 해오셨는데, 근데 중반으로 갈수록 두분 중에 한 분께서 뭐 책임져야 하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부딪히면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셨다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또는 뭐두 분이서 잠시 떨어져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중반까지 좀 힘드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를 하신다 하시거든요. 뭐 재기라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이 생긴다라고 이 카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까지는 연애가 잘안 풀리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결합이라는 카드와 함께 연인이 생긴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는요, 이렇게 연애가 안정적일 때 일이 좀 불분명해서 잘안 풀리시거나 사업적으로 좀 난조가 와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해하셨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애가 풀릴 때 일이 좀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면 연애가 안 풀리는 듯한, 이렇게 교차하는 듯한 이렇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반으로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어떤 완성을 한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준다 하거든요. 네. 여기 이 라쿤이라는 이 동물은요. 굉장히 재능을 많은 그런 동물이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일에 대한 성공을 이끌어낸다라는 뜻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반을 좀 지나시고 나면은 결과가 일이든 연애든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일이 이렇게 잘 풀리고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시기나 질투 또는 구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 카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과 혼란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조언 카드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자신이 좀 잘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충돌은,
외부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 본질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으로 퍼지면서 약이 될수 있다고 이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잘 풀리고 성공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좋다라고 이 카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카드도 여러분들이 다투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갈 때라고 이 카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주 전체에 닿아서 모든 지혜가 여러분한테 알게 해준다 뭐 그런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맡겨 놓으래요. 레꼬라는 카드가 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하거든요. 체인지라는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현재는 좀 교차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이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결과론적으로 일이나 연애는 잘 풀린다고 이 카드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 좀 하셨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신다예요. 이 카드가 끈기와 그리고 인내를 가지면 성공을 한다 그런 뜻의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 하시면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네.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이끌어 나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2번 분들을 이 카드를요,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카드가 이 트러스트라는 이 조언 카드가 눈에 좀 띄는데요. 신뢰라는 카드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은 연애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굉장히 좀 크신 것 같아요. 이별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 잠시 헤어져 계시거나 연락을 좀 단절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산만하고 좀 불안한 상태이시고 이렇게 홀로 있음이라는 카드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깝깝하신 상황이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이 카드는 힘들지만 그래도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스파이더라는 카드는요. 균형을 잘 맞추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안정된 연애를 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렇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피곤한 상태에 도달을 하시고 외로운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시다. 싸움이나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제외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황제 카드가 떠가 있는데요. 황제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돈과 사랑하는 사람과 권력과 야망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라도 정말로 이겨내신다 하시면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뢰라는 이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게 헌신이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규칙적인 명상이라든가 당신의 영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라라고 이 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별하신 분이시거나 지금 연락을 좀 단절하고 계신 연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좀 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도 후반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해심 많고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인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반으로 갈수록 이게 탑 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금전적인 손실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차사고라든가, 아니면 실직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안 좋은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매지션이라는 마법사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새로운 일을 무언가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도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하셨다 하시면 분명히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금전도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직을 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실 것 같고, 사업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우주 달걀이라는 카드거든요. 일의 완성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적으로 좀안 풀렸지만 새로운 변화가 오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이탑 카드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조언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현재와 현재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이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에 관련된 뭐 스케줄 관련해서 모임이나 뭐 그런 참석을 하셔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이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잘 짚고 넘어가시면 일적인 부분이나 뭐 사업적인 부분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좀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강한 의지로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을 창출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후반으로 가시면 이렇게 좋은 변화가 온다고 해요. 가능성 열리고 돈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연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래요. 이한 남자가 하늘을 날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이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도 연애적인 부분이든 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 일단 조금 내려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기운이 또 들어온다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안 좋게만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서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요, 축하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회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연애적인 부분은 성공을 이룬다예요.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인들은 또 결혼까지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썸이나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도 이렇게 누군가 프로포즈를 해온다든가 여러분한테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애에서는 그렇게 큰 굴곡도 없이 잘 만나고 연애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관계의 전환이라고 해서 약혼, 결혼, 그리고 재회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축하를 하신다 하시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만세를 부르는 카드가 있고 여기에서도 두 여자가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일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적인 면이든 일적인 면에서는 좀 금전적으로 좀 여유롭지 않고 잘 일이 좀잘안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사람들 또는 일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과도한 술자리로 인해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서가 좀 불안하시거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 상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반으로 가면 이렇게 은둔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 악어 같은, 동물도요, 이게 물속 깊이 잠수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카드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불안해 하시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 해요. 또 코끼리라는 이 동물 자체가 재물을 뜻하는 또 동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10개의 펜타클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힘든 금전적으로 힘들고 일적으로 힘들고 사업적으로 힘드셨다 하시더라도 후반으로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풍요와 그런 안정이 된다고 해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과 연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좋은 카드에서도요, 준비가 되었다, 자신감을 가져라, 사랑, 우정, 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라 라고 이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바꾸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두 여자가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좀 힘들어서 좀 힘이 없으셨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기운을 내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여기에서 이 카드가
저 가면이라는 카드거든요. 아무래도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일적이면 좀 풀리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좀 가면을 쓰고 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누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각성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 카드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 이 박쥐라는 동물과 이 악어라는 동물이 밤에 좀 많이 활동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야행성. 여러분들 중에 일적으로 좀 야간 근무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녁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나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쥐라는 동물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 속에 있는 물체를 사물이나 굉장히 좀잘 보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력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굳이 가면을 쓰고 일이나 사람을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좀 힘드셨다 하시면, 네. 기운을 내시고요. 네, 힘을 내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잘 풀리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들이 있으셨다 하시면 잠시 좀 내려놓으시면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4번 분들은요, 연애적인 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연인들은 잘 만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나 뭐 이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 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나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즐기고 계신다라고 이 카드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꿀벌이라는 곤충은요, 이게 혼자 다니는 것보다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좀 좋아하는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도 좋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또는 연인이 있으시면 연인의 가족들이든 간에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카드에서도 휴식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 카드는 휴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휴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에 관련해서 또는 공부에 관련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조금 너무 힘을 좀 기울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휴식한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몸과 정신을 좀 재정비해서 잠시 좀 쉬셨다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면 다섯 개 펜타클이에요. 이렇게 보석이랑 목걸이가 이렇게 다 끊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 보내셨거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반으로 갈수록 펜타클 왕이거든요. 정말 일이나 뭐 아니면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분한테 큰 성공과 그런 부를 가져다 준다 하거든요. 그리고 일에 관련해서 어떤 소식도 있다 해요. 그리고 이 폭스라는 이 동물은요, 굉장히 여우잖아요. 그냥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동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건요, 강력한 파트너 또는 강력한 메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동반자, 배우자,
또는 사업적인 파트너가 나타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드셨다 하시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결혼할 사람, 그리고 일적인 파트너를 정말 만나실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는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언대로 정말 휴식, 휴식, 휴식. 정말 휴가가 정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연인들한테,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뭐 휴가를 다녀오셨다 하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다녀오시지 않으셨다 하시면, 자기만의 뭐 시간을 좀더 가지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집에서 쉬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두 개의 카드를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는 멘토자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회를 또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별하신 분들의 사연은 잘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뭐 순수하게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4번 분들은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회 관련해서 소식이 있는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네. 첫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식스 원즈가 떴거든요. 이건 결혼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회 관련해서 상대방이 오냐 했더니 정말 결혼 관련해서 소식을 들고 온다예요. 그리고 지팡이 여왕이 떴거든요. 이 지팡이 여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온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재회 관련해서 제가 이 뽑은 카드니까 그분이 오시겠죠. 근데 이게 10개의 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픔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새로운 주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인연이 이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선은 정말 여기 뭐 이별하신 분이든 솔로이시든 연인이시든 가시든 간에 일단 휴식, 휴식, 휴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너 보이스라고 해서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정말 휴식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전체 카드를 볼때 너무나도 좋은 카드가 여기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원래 어떻게 보면요, 좋은 결과란가 좋은 소식은 하루아침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보통 뭐 짧으면 한두 달 한두 달일 수도 있지만 수개월 안에 이런 결과가 충분히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각자 하시는 일잘 되시고 또 연인들 또한 만남을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분들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5번분들은요, 이별하신 분들이 여기는 정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연인들 또한 있다 하시면, 뭐, 물론, 그러면 이 카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관계가 조금 소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별이나, 뭐, 솔로이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카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변화예요.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개의 검이거든요. 9개의 검은 여러분들이 깊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상대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자책을 또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심란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후반으로 가면은 이세 개의 컵이 떴거든요. 분명 새로운 시작도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분명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불면증도 좀 심하신 것 같고 우울증도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어라는 동물 같은 경우는요, 무리지어서 다니는 동물보다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면 굉장히 진실된 성격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근데 균형을 잃으면 파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 측면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카드가 멘딩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 하며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면요. 그 보상을 받는다고요. 받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의 리딩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일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을 또 본다고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연애도 잘안 풀리니까 일마저 사업적인 면에서 잘안 풀리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 모든 부분에서 많이 지쳐 있으신 상태이시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로 지금 무기력하게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면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섯 개의 완즈가 떠가 있거든요. 일에 대한 성공도 말하면서 또 축하를 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한 책임감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하이에나인데요.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위트와 유머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일적인 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꿈들이 여러분들이 신뢰와 진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무겁지 않게 농담이나 위트를 좀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며 묵혀있던 그런 관계 측면에 오해나 그런 불편한 관계가 대화를 잘 이끌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용서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거운 관계에 있던 그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통해서 농담을 섞어가면서 하신다 하시면 일에 대한 이런 성공도 같이 따라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애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이별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분이 용서를 먼저 구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아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상대편이 용서를 구하러 오시면, 또 여러분이 또 용서를 이렇게 구한다 하시면, 충분히 여기서도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축제도 함께 한다라는 카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인 사이에서도 뭐 실수나 말다툼을 하심 해서 지금 연락이 좀 끊겼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결과 속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이나 연애적인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으셨고 힘드셨다 하시더라도, 여기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한테 조언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힘을 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관계 회복이라든가 일적인 이런 성공은 뭐 하루아침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지만, 그래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하시면, 시계를 늦추는 것보다 빨리빨리 개선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에 대한 성공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가져다 오실 거니까,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해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부도 따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내시고, 이달부터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결과 다잘 나와서 저도 좋으네요. 네. 5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